안녕하세요. 16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호입니다. 오늘 리얼 리뷰는 A 플러스 M4입니다. Got started and we ain't done yet. Bought a new crib, that's a goddamn flex. Goddamn flex. Sign that check. Told him last year that I've been up next. Can't take calls, but I send that text. From way downtown, but the shit's still wet. Yeah, that's a guarantee. King of the city, man, ain't knowing that it's me. Hey, damn, you're still doing it. 아, 이게 확실히 VFC가 때깔이 곱다. 아니야, A+야. 실총 노바스케 M4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EMG M4에서 다뤘으니까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A+ M4는 제품에 대해서만 살펴보자. 색상이 EMG랑은 확실히 차이가 좀 있네요. 이게 처음에 볼 때는 조금 짙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색깔이 괜찮더라고. 그리고 대부으로 사진을 봐도 이게 실총 색깔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 실총은 세라코트 도장인데 이 제품은 A+ 자체 도장으로 품질은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아. M4의 시그니처 컬러 중에 하나인 실버 바렐도 재현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과하지 않은 실버 색상으로 튀어 보이지 않고 총 색깔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제품은 비라이선스 제품이다 보니 처음 제품을 구입하면 스티커가 엄청 많이 붙어 있는데 그냥 떼어내면 쉽게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드라이기로 가열해준 다음에 떼어주는 게 좋아. 각인이 들어갈 땐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재현도는 어때요? 리시버 쪽 각인은 깊이감도 있고 꽤 선명한 편이야. 그런데 레일에 있는 각인은 흐리고 뚜렷하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 그리고 바렐에 있는 각인은 이게 또 타각이더라고. 이거 더스트 커버에 300BLK가 아니라 5.56으로 각인이 되어 있네요. 이게 300BLK 탄이 필드에서 잼이 난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런지 5.56 각인으로 재현한 것도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 그리고 이상하게 에어소프트 M4로 나오는 제품들은 더스트 커버가 잘 닫히질 않더라고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더스트 커버 고정 핀 부분을 분해를 해보니까 이게 스프링이 잘못 조립되어 있으면 이렇게 쉽게 열리더라고. 정상적으로 조립을 해줬더니 얘는 또 고정이 잘 돼. 할 일이 하나 더 늘었네요. 뭐 당연하겠지만 VFC 탄창에 호환이 되죠? VFC 가스 블루백 시스템을 그대로 채용을 해서 제작한 제품이라서 당연히 호환이 되지. 이 제품 예약 구매했을 당시에는 V3 탄창이 들어있었는데 V3 탄창이 지금 VFC에서 생산이 지연되어서 지금은 V2 탄창이 포함되어 있어. 그럼 V3랑 V2랑 좀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상 동일한데 볼트 스탑 걸어주는 부품 재질이 바뀌면서 좀 더 명확하게 볼트 스탑을 걸어줘. 그리고 공탄 사격 기능이 추가되었어. 여러모로 VFC랑 호환도 되고 부품 수급도 용이해서 괜찮은 것 같네요. 아니 뜯고 보니까 내부는 완전 VFC 판박인데요? 이게 부품도 한데 내부 구조는 어때요? 볼트 캐리어는 스틸 재질이고 엠파스도 적용되어 있어. 해머 그룹도 모두 스틸 재질이고 VFC V3 타입의 신형 구조야. 그래서 안정적인 작동이 되고 가스 효율도 높아. VFC BCM이랑 구성이 비슷하네요. 사실상 동일한 총이야. 작년 말에 생산됐던 VFC AR 계열들은 트리거 리셋 문제가 있었는데 이 제품은 어때요? 트리거를 천천히 놓을 때 리셋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지.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은 그 부분을 갈고 다듬어서 문제를 해결한 다음 보내드리잖아. 그런데 국내에서 올해 한 3월 정도부터 판매되는 제품들은 그 부분이 공장에서 수작업으로 가공이 돼서 오더라고. 하지만 완벽하진 않아서 여전히 리셋이 되지 않는 제품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점검과 작업을 하고 있어. 이 제품도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개체 차이가 있어서 점검을 해야 되더라고. 그리고 V3 밸브 노커 그룹이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어떤 부분이요? 밸브 노커 구조가 V2에 비해 안정적인 건 확실하지만 볼트 캐치를 풀면 보이는 고정 볼트가 쉽게 풀린다는 거야. 이 부분은 우리가 록 타이트를 도포를 하고 재조립해드리고 있어. 그리고 볼트 캐치 고정 핀도 잘 빠지는데 작업 이후에 이탈 방지 처리도 해줘야 돼.
요즘 나오는 VFC-AR 신형 제품이 집탄이 전반적으로 괜찮아진 것 같아요. 호폭 구조도 괜찮은데 무엇보다 엠파스 뒤쪽을 받치고 있는 은색 부품이 예전 제품보다 유격이 확실히 줄어든 것 같아. 그래서 탄속이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집탄이 상향 평준 되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완벽하게 고정되는 거 아니라서 조금 확실하게 고정이 되는 부품의 출시를 계획 중이야. 우리가 예전에 문제점을 찾는다고 밤새면서 촬영을 했었는데 VFC도 꾸준하게 개선을 하고 있긴 하네요. 리코일 스프링 서징음은 여전하네요. VFC 타입 AR 계열은 개체 차이는 있지만 서징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수축 튜브 작업을 해서 서징음이 나지 않도록 했었는데 이게 작업 시간도 많이 걸리고 깔끔하게 되지 않아서 이제는 고무 코팅제를 사용해서 스프링에 직접 코팅을 해. 고무 코팅한 게 확실히 그럴싸해 보이긴 하네요. 스프링에 묻어있는 기름을 아세톤으로 닦아주고 고무 코팅제를 뿌리고 열 처리를 해주는 거야. 차례 반복해서 깔끔하게 코팅해주면 이렇게 서징음이 전혀 나지 않도록 돼. 그리고 나중에 쉽게 벗겨낼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야, 이번에 보니까 너 사격할 때 별 문제 없는 것 같던데 어떤 것 같아? 진짜 의외로 단점이 별로 없었어요. 집탄도 완벽하진 않지만 꽤 준수한 편이었어요. 슈팅하면서 기능 고장 문제도 한 번도 없었고 반동도 뭐 볼트 캐리어가 스틸 볼트 캐리어니까 꽤 괜찮았고요. 그리고 레일이 슬림하니까 그립감이 진짜 좋기는 하더라고요. 써보니까 게이머나 슈팅 매치 컬렉터들한테 다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또 데브그루가 사용하는 총이라는 점에서 보증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되게 매력적인 제품일 것 같아요. 네, 오늘 살펴본 A+ M4는 라이선스를 받지 못해서 VFC에서 제작을 했지만 VFC에서 판매를 하지 않는 제품이죠. 보통 B라이선스 제품은 가격을 놓지 않아 완성도가 떨어지는 데 반해 이 제품은 A+라는 브랜드로 판매가 되며 훌륭한 외형 고증과 뛰어난 작동성으로 VFC 기반의 M4를 기다려왔던 분들에게 좋은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국내가는 135만 8천원이고 해외 판매가는 650달러로 확실히 현재 환율을 고려해도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VFC 기반의 유일한 M4이기도 하고 고증이나 작동성도 꽤 준수한 편입니다. VFC 제품의 생산 주기가 길어진 만큼 품절되면 언제 다시 들어올지 모르는 제품이어서 M4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품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상 에어식 TV 장소였습니다. 박상현이었습니다. 이게 또 소음기는 별매잖아. 이게 가격이 조금 아쉬워.